손이 왔어요. 다 나와 보세요. 활동을 시키신 분. 근데 그 이 프로그램 알고 나온 거지? 우리가 어디 가는지 지금. 평소에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네. 막말하면 안 돼. 일부러 잘 돼야 돼. 네. 진짜로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사실은 맞아. 그렇게 길지 않아. 와닿는 거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지. 궁금증은 되게 많았는데 근데 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혼자 가기도 뭐하고 가보기도 뭐하고. 그렇지. 거기도 걸어도 되고 뭐 전화돼갖고 막 거기도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김순수인데요? 거기 월 얼마예요? 막 이거 막 물어보기도 힘들고. 근데 굉장히 관심 많나 봐. 근데 여기가 네. 기가 막혀. 45만 평. 45만 평? 실버타운이요? 그렇게 넓어요? 야, 그거는 거의 어느 지역 진짜 전체 마을과도 그치? 같은 전체가 다 그냥 실버타운이라는데? 아마 보면 깜짝 놀라고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실버타운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가 실버타운이야? 네, 45만 평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요? 예예 이게 다 실버타운? 아, 이게 실버타운? 예 이제 시작됩니다. 자 여기도 다예요. 여기도 이게 실버타운이에요? 예, 여기 다 여기서부터요. 이거는 뭐 리조트 느낌인데? 여기가 이제 온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박이다! 병원 진짜 의료시설 이야 이건 뭐야 마트가 들어가네 공기도 너무 좋고 저 골프장 아니에요? 골프장 있네 좋은데 그냥 운동할 필요 없이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만 돌아도 이거 완전 운동 건강해지겠다 진짜 아니 그럼 이 실버타운은 차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건 못 보겠네 거의 여기 이렇게 넓어가지고 들어왔다 이거 빌리지 같은데? 와, 야 스케일이 다르네. 야 근데 여기 어마어마하다. 그치? 약간 미국 같지? 예, 약간 좀. 뭔만 이국적이면 미국 예. 같대. 미국만 가봐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미국 아줌마. 어? 미국 아줌마. 와, 야, 공기부터 다르다. 그치? 와, 아, 공기 좋네. 산세 봐. 총 천연색 푸르름이라 진짜. 와. 산인데 산. 여기 무슨 외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외국 같이 생겼다 저 뷰 좀 봐봐 와 이 뷰를 봐봐 이 뷰 와 여기 야, 너무 좋다 호수가 있어 호수가 야 대박이다 이거 뭐야? 여기 호수야? 저 이게 다 실버타운이에요? 여기 다 우리 땅이야 와 거의 유원지인데 여기 그죠 야, 최고다. 여기 너무 좋다. 진짜 크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야, 설렌다, 오늘 네. 여기를. 여기 이런 데 이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 가서 들어가 봐야 돼. 오늘 궁금증이 많잖아. 너무 많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약해. 왜? 우리 여러 가지 공부는 지식이. 하고 경험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약해. 그래서 박사님을 한번. 아, 박사님이 계셔? 그러니까 뭐... 저기, 아이고, 저기. 박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데이터를 보면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세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저도 방송에서만 네. 예 박사님 뵀다가 빅데이터에 정말 대한민국에 내가 그럼 난 봤지 많이 봤지 TV에서 예예 예. 오늘 미리 오셨다고요 네 미리 왔어요 미리 오셔서 그냥 네. 한번 탐방을 다 해보셨잖아요 다 둘러보긴 했었는데 네. 워낙 고창은 좀 잘 아는 게 잘하세요 고향이세요 2020년도부터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네, 고창군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청이란 고장이 많이 오시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네네.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데이터 분석을 2년이나 했어요. 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몇 년 전에 네. 특별하게 고창을 2년을 네네. 분석을 하셨다고요? 2년간 여기를 갖다 연구하셨다 그러면은 이 고창 어느 지역에다 미리 땅을 좀 사놓은 부동산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내려서 살아볼까 하고 부동산에 관심 많을 나이야. 그 고창 읍상 앞에 알아봤었어요. 아, 네네네. 뭐. 거기 예쁜 곳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네네. 오. 여기다 예. 한번 사볼까 해서 그리고 여기가 은퇴자 마을이라면서요. 여기가 이제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마을 시만한 사이즈의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45만 평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파크 시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만한 사이즈의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와, 아, 시만 네. 45만 평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큰 그런.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시니어 타운은 이게 가장 큰 기획된 건가요? 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입주까지 다 되어가지고 아~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사실 손으로 꼽죠. 아~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좀 독특한 게 단순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국내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셔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 해외에서도요? 예. 예. 해외 은퇴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예. 시니어 타운이면 바로 그럼 시니어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으나 네네. 항상 이주를 한다는 게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퇴 전에도 와서 좀 살아보실 수가 있어요. 은퇴 전에? 예. 전에? 아, 60세 안 됐는데도? 안 된 분들도. 살아보고 결정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전에 아이 때도 들어오셨어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아, 근데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네. 살아보시고 아, 그다음에 네. 이제 아 괜찮은 곳이다 싶으면 네. 이제 그다음에 결정하시도록 하는 거죠. 아. 이거 여기예요? 네네. 이쪽입니다. 아, 여기가 네. 체험 공간이군요. 네. 아, 잘 갔다. 구경 가보실까요? 네네. 아, 네. 예, 예. 아 근데 요 봐봐라 집 나는데 요런 곳곳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 요런데 되게 이국적이야 진짜. 이국적이다. 너무 예쁘네. 여기가 이제 타운하우스형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택을 조금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타운하우스형이고 이제 콘도형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콘도형. 와, 야. 야, 근데 어디서 자연광이 있냐 여기? 그 채광이 실내인데, 그지? 어 위에서부터 자연광처럼 내려오네. 투명 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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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썬룸처럼. 네. 아 여기 우리가 네. 구경할 수 있는 집인가요? 오. 어우. 이야. 이야. 와 파란바! 어? 와 파란바! 아~ 여기 뭐 에어컨 없어도 되겠다 여름에! 맞바람이 확 부네. 맞바람이 확 부네? 완전히 일본이 끝나. 이 뷰 보소! 근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네네, 현대적이에요. 예. 모던하게 아주 그냥. 예. 어. 뭔가 이제 밖이 저러니까 안에는 우드톤이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현대식이에요. 근데 성수 씨는 미니멀을 추가하잖아요. 조그만 네, 몇 평만 네. 있으면. 근데 여기 어때요? 거실에서. 미니멀한데? 딱 마음에 드는. 딱. 딱 서식지는 여길 거예요. 서식지. 여기도 서식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도 정말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난 더든 말고 덜든 말고 딱 이 정도. 근데 일단은 여기는 모든 가전 뭐 이런 것들이 다 풀옵션이에요. 이야. 빌트인으로 돼 있구나.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TV 다.
여기를 체험을 하러 내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진짜 내가 입으로 옷만 들고 오면 바로 그냥 여기서 진짜로 예. 그지 15평형인데 예, 구조가 시원시원하게 또 네. 앞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뷰가 이렇게 앞집 뷰나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네. 뻥 흔들려 있어서 이 공간은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뷰 한번 보실래요? 좀? 네. 한번 네. 보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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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약하실 뷰. 분이 네. 이야 오. 오. 정말 최고의 뷰 맛집이에요. 와. 최고의 뷰 맛집. 와, 공기 좋네. 새 봐. 공기가 달라. 네. 여기 너무 좋다. 이거, 놀러 온 것 같아. 이거 완전 원희 누나 스타일이야, 이거는. 나는 네. 이런 걸 좋아한다. 전원주택형. 자연이 좋으니까. 왜냐, 삭막한 빌딩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저기서 이렇게 막 짜파구리 같은 거 끓여가지고 나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저쪽은 또 산이고. 아, 근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여기는 네. 아직 그 우리 실로탄 입주하기 전에 예정되신 분, 예비된 이제 시녀들이 이렇게 잠깐 장기 단기로 살 수 있는 곳인데 일정 금액을 그 비용을 지불하면 식사. 예, 식사. 점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 부대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다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아, 모든 걸 다. 뷰가 뭐 앞에 가로막는 게 없어요. 아파트 이런 건 어때요? 아파트도 좋고 거리가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실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좀 가깝게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형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형식은 아파트형인데 너무 뷰도 좋고 자연이 좋으니까 왜냐 삭막한 빌딩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김승수 얼굴 막 좋아하는 거 막 약간 여기 홀딱 빠진 거 같은데? 나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난 도시에서 좀 가까웠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방 한번 보실까요? 네. 짠짜잔. 이야. 더블 베드. 여긴 또 여기는 우드 톤으로 또 우드 현백 남은 거야? 분위기 야. 이거? 크기도 좋고 여기 역시도 뷰도 확보가 되고 딱 좋네. 야, 야 여기 누워보세요. 여기 혼자 네. 산다고 생각해요. 상상하시면서 아이고. 뭘 소리를 내, 나이 들어보이게. 이 나이 되면 다 그냥 움직일 때 아이고가 나와. 아이고,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구경들 하시고 가세요. 네. 아이고, 뭐. 아니,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었어요. 네. 아니, 원래 그 시버타운 보면 그 버튼 있잖아요. 이거 비상 버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거기까지 고민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들어올 때도 턱이 있거든요. 네. 단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고민해봐야 될 거고. 여기 근데 네. 실버타운 들어가기 직전에 네. 그 예비 그렇죠. 실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을까요? 젊은 분들 대상으로 네, 개방된 거라 가지고 좀 네. 그런 준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아이에게 좀 와서 살려면 좀 뭐 입주가 되는 건가요? 입주 비용이? 입주 비용. 보증금이? 보증금. 1억 중반대입니다. 1억 중반대. 1억 중반. 너무너무 괜찮죠. 그리고 관리비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관리비는 1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아, 이거 추천. 너무 너무 괜찮은데요? 왜냐면 월세가 없는 거죠. 월세가 없는 거지. 아, 월세가 없는 거지. 네. 그냥 아예 전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전세지. 오. 전세지. 오, 괜찮은데 이거? 10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빌려줘 봐. 10만 원 빌려줄게. 10만 원. 동거래인지. 동거래인지. 예. 우리가 예. 같은 곳은 이제 우리 실버타운 입주 전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진짜 실버타운. 오, 실제 제대로. 이제 입주해서 여생을 사실 여기 살다가 이제 골로 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여기 봐. 우와, 야, 너무 좋다. 잔디 광장 같다. 와, 여기 천지가 잔디네.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타운하우스도 대단지였잖아요. 네. 그렇었는데 여기 아파트형, 여기 실버타운은 여기도 단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게. 근데 타입별 또 여섯 개 타입이 있어요. 아, 평형수대로? 네, 여섯 개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본인 취향에 맞게 또 주거 공간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많구나, 얘들이. 이게 딱 제 스타일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나도, 네, 나도 약간 뭔가 여기를 더 선호하는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올라 있어요. 이제 내가 진짜 바라는 그런 실버타운의 아파트형에 다양한 평수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아, 진짜 저는 좀 기대가 커야죠. 네. 자, 우리가 갈 곳에 어떤 분들이 네. 사실지 궁금하시죠? 네, 누가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